여기도 갤러리랑 라파예트였네. 그러니까 라파예트처럼 보이길래. 그러니까 라파예트가 약간 신세계처럼 뭐 여기저기 있는 거 아니야? 어? 이거 마카롱 집 아니야? 살래? 어제 마카롱 집이지. 어 맞는 거 같아. 배불러. 별로 안 기다리네. 마카롱이 잘 상하나? 사가라고? 잘 상하냐고. 그래도 근데 다음날엔 먹는 게 좋을 것 같아. That's fun. Yeah. 2, 3일 놔두면 안 좋을 것 같아. 신발을 결국 못 샀다. 아니 뭐 엄청 쫄리던데. 큰 사이즈를 신어보지. 이렇게 작은 사이즈만 골랐어. 아까 신발 막 그 신어볼 때. 그 사이즈가 근데 맞는 것 같아. 그러니까 스타킹 신고 신잖아 보통. 어. 맨발로 신으면 원래 안 들어가. 아 원래 그래? 맨발은 잘 안 들어가니까 잘 가능하기가 좀 어렵지. 이놈이 언제 이렇게 빨리 왔지? 바람을 어떻게 알아? 아, 아니. 내려가자 이리로. 지하철 조용한데. 공기 조용해? 어디? 엄청 완전 스무스한데? 어, 갑자기 또 표정이 또 안 좋아진 거. 아, 왜? 아니야. 아니, 햇빛 쳐서 그래. 햇빛 저 뒤에 있는데? 저기 저 우리 머리통 뒤통수 있는데? 아니, 계속 밝을 순 없잖아. 아니. 아니 좀 이제 열심히 봤으니까 지쳤지. 아 벌써 지쳤다고? 어. 아 원래 내 계획은 여기서 그냥 여기서 빨리 아무거나 집어서 사는 거였는데. 근데 생각보다 까다롭네. 내가? 어. 왜? 아니 난 그래도 그냥 살까? 이미 나왔는데 뭐. 말에 말행가 갖고 싶긴 한데. 근데 쪼이가 제일 쌀 것 같긴 해. 그래. 그치? 그러겠나? 그러니까 H&M하고 자라가 제일 싼 것 같아. 자라가 생각보다 싸다 근데. 자라가 원래 우리나라에서 더 싸다는데? 그렇군. 남자 옷은 뭔가 비쌌던 것 같은데. 아 그래? 아 여자 옷도 좀 비싼 건 막 10 얼마 하긴 하는데 비싼 게 10 얼마 하는 것 같은데? 까마귀다 까마귀. 까마귀가 우리나라에서 형조잖아 형조. 왜 그러지? 근데 까마귀 진짜 똑똑하다던데. 뭔가 붉게 어두워서 그런가? 다크한 이미지? 그리고 우리 그 내일 구두 챙겨서 아예 출발해야 될걸? 헐.
같은데? 그래야 될걸? 그럼 구두를 들고 다녀? 나 가방에 뭐 넣고 가야지. 그건 힘든데? 왜냐면은 그 8시 그거니까 여기 훅훅 들렀다가 갈 수가 없을 수도 있거든?